내일 시장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름 투자에셋의 차승록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4월의 첫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네, 일단 뭐 미국 증시 부양책 자금이 통과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외국인 수급이 얼마만큼 유입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장세는 내일 미 증시가 휴장이기 때문에 심리적 부담감이 조금 적은 게 우리나라 상승으로 좀 이어졌나 이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특히 종목별로 봐도 미국 장에 네. 상당히 연동이 되고 뭐 아주 그런 흐름이 오늘 나타났는데요. 자, 대표님께서 어떤 종목 보고 계시는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준비한 종목은 YBM 넷입니다. 온라인 교육 사업과 더불어서 토익, JTT 온라인 접수 대행 사업을 유지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 들어서 디지털 사전과 동영상 강의 등 교육 컨텐츠를 해외 수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이었죠.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관련 수혜주로도 이제 편입이 되면서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최근 들어서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대권 주자들이 정부 정책으로 낼 수 있는 게 부동산 정책과 그리고 뭐 무상 교육 뭐 이런 게 될 수가 있는데 YBM넷은 이제 교육 관련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정부 쪽에서는 교육 등 비대면 유망 분야에 1조 6천억 원을 투자를 했었는데 투자를 한다고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한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차트 보시면서 투자 전략까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8월 달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상당히 1명 이상 뭐 이렇게 급증을 하면서 8월 달과 11월 달 큰 상승폭이 한번 나와줬었고요. 어느 정도 그 코로나 감염자 수가 뭐 300명 이하대로 점점 줄어들면서 주가 역시나 고점이었던 12,000원에서 지금 현재 7,000원 정도까지 거의 반토막까지 떨어졌다고 봐도 이제 무방해 아닐 텐데 최근 7,000원 부근에서 상당히 견고한 지지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한 3개월 가까이 7,000원을 단단하게 다지면서 저항대인 7,150원을 조금 돌파를 하는 흐름이 보여줬습니다. 매수가는 오늘 종가인 7,500원에서 7,000원 정도 사이 이 구간대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조금 높게 8,500원. 이 저항대를 돌파를 한다면 그 다음 저항대 9,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여지가 있다 보여지고 손절가는 6,500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